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아침 7시 19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이 글을 올려놨는데 사조 동화원 곡물과 관련된 관련주고요. 이 사조 동화원이 우리 오늘 새벽에 이제 극적으로 또 만기 하루 전에 2개월 연장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연장 조건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은요, 그래도 러시아 측의 요구 일정 형태로 수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된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막혀있던 흑해 항구에서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되는 이러한 그또 풍경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또 안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사조 동화원이라든가 또 한일 사료 같은 이런 종목들 오늘 또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런 테마들은 계속 가진 않습니다. 파국 사태를 맞을 것 같았던 이러한 그 사조 동화원 우리 종가매매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기 연장이 되면서 또 힘을 잃을 것 같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의 2개월 연장 합의와 관련해서 중단 하루 전에 극적으로 이렇게 타결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흑해를 통해서 곡물이 수출 가능하도록 한 흑해 곡물 협정, 이 곡물 협정이 바로 2개월 연장이 됐던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그 노력 덕분에 또 이렇게 됐고요. 러시아가 조금 물러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지금 흑해로 가는 곡물 다시 또 재개됐다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런 관련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시름을 앓을 수 있는 이런 또 협정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도 테마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테마 주에 이렇게 올라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올라타는 건 괜찮은데 조금 길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하루만 지나도 이 테마가 확 바뀌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뉴욕 증시 이 부채 협상 낙관론 때문에 부채 협상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주말쯤에 어떤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고 때문에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다 올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는 것 같죠? 1.28%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끝났고요. 투자자들이 부채 한도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래도 상황을 지켜보자는 이런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주말쯤에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으로 들려올 것 같습니다. 부채한도 협상 타결에 확신을 갖고 있는 바이든, 또 그리고 메카시 하원 의장도 디폴트는 없을 거라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난항을 겪고 있던 부채한도 협상이 이 미국이 디폴트 사태를, 그래서 예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거라는 이런 소식들이 오늘 우리 그 외신을 통해서 아침에 타진이 되면서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1차적으로 어제도 그렇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곡물 협상도 타결, 또 부채한도 협상도 타결이 되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어제 원달러 환율이 이런 40전 6일 만에, 6거래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래 형태는 오늘까지도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2494포인트로 마감한 코스피 2500선을 오늘 올라설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834포인트로 마감한 코스닥은 850선 위로 올라갈 걸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오늘이 5.18 광주 운동 날인데요. 내일이 5월 19일입니다. 19일부터 22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에 참석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에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을 했는데,
부채한도 상향 실패했다는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5월 19일 내일부터 G7 정상회담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사안이 나올 때이 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일입니다. 벌써 43년이 됐는데요.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도 재창을 할 것이고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전 한 10시에 열립니다. 이런 그 기념식에 많은 인원들이 이제 초청이 됐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와 친명계가 오늘 또 격돌하는 날이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그래서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또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날씨 지금 서울에는 19도입니다. 아침부터 지금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뭐비 소식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서울 날씨가 약간 흐리긴 합니다. 낮 기온이 이제 30도는 넘진 않고요. 최고 기온이 한 26도까지 이어지는데, 전라도나 제주도 지역은 비가 좀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조금 무덥긴 하지만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참을 만한 이런 그 더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움직일 만한 종목들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제 종가매매 종목 사저 동아원을 대응했는데 곡물 협상 소식 때문에 아마 좀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7월 달에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한달 내내 우리나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와 또 계절과 맞물려서 곡물들이 또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또 엿보이고 있어서 언제든지 곡물, 사료 관련주들은 또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도 테마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짧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일단은 3 플러스 1입니다. 관심주가 일단은 퍼스트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선 알미늄 또한 시노펙스까지 이렇게 세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요. 3 플러스 1로 오늘 같이 대응하고요. 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OLED TV 패널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라온텍이라든가 또 신도 기영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광물과 같은 이러한 그 논의가 좀 있었는데, 광물에 대해서 이 대원화성이 그래서 상한가 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몰리브덴이라든가 리튬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많은 이러한 그 관련주들 또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이런 그 몰리브덴이라든가 리튬 관련주들 캐나다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같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자 암호화도 관련해 가지고 양자 암호화 관련주가 SKT와 또 맞물려 가지고 양자 암호화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앞으로도 더욱 또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HLB자만 붙은 종목들은 뭐 HLB 관련 이러한 그 HLB 생명과학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표적 항암제와 관련해 가지고 신약 허가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FDA에 신약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HLB 제약도 있고요. 그냥 HLB도 있고, HLB 생명과 뭐 HLB 글로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갔는데요. HLB 바이오도 그렇고, HLB D에 뭔가가 다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이런 HLB 관련주들은 한 7가지가 있는데요. 표적 항암과 관련해서 이 HLB가 또 상승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터즈도 움직일 것 같이 꿈틀꿈틀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또 원격 진료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비대변 진료와 관련해 가지고 복지부하고 같이 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시범 사업과 관련된 안을 좀 냈습니다.
인상정보와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테마를 형성하고 가야 되는데, 이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 주변에 자금들이 몰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52조인데요. 아직까지도 뭐 52조, 53조, 51조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70조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그 고객 예탁금이 아직까지 쌓이지 않고 있어서 주도 테마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도 또 자동차 관련주들도 현대 기아차가 전체적으로 호실적이고요. 이래서 이 디스플레이 텍과 같은 이러한 그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테마들이 하루살이로 힘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고요. 반도체나 그동안 2차 전지 주도 테마가 싹 사라졌습니다. 바이오라든가 또 방산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관련주들도 반등을 하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주도 섹터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아주 힘없는 장세다라고 보시고요. 오늘은 그나마 뉴욕 증시의 이 상승에 힘입어가지고 우리 증시가 조금은 활기차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저와 함께 성공 투자 기원 드리면서 화이팅 하면서 또 하루를 즐겁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